2023학년도 고입전형 종합설명회 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형.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미래의 지식창조 시대에서는 한발 앞선 선택과 준비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인재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중학생 여러분들을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 있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 꿈을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설명에 앞서 퀴즈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나의 미래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땡땡 선택이다. 자, 어떤 선택일까요? 정답은 진로입니다. 여러분은 진로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미래의 행복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진로 선택을 위해 여러분이 꼭 알아보아야 할 것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특목고와 일반계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중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는 최종 목표는 다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진로 설정을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만 세웠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진로 설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2024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학 지원자 수가 12만 3,7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대학 진학의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진로 선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851명의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중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10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교사, 2위 의사, 3위 경찰관, 4위 운동선수, 5위 군인, 6위 공무원, 7위 요리사, 8위 컴퓨터 공학자, 9위 뷰티 디자이너, 10위는 경영자의 순입니다. 10위까지의 직업에서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가능한 직업은 총 몇 개일까요? 총 9개입니다. 10개 중 9개의 직업은 특성화고의 학과로 존재하거나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가능한 직업입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은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를 거쳐 지식정보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지식창조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새롭게 창조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 창조 시대에 발맞춰 기업들의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시 채용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도 출신 학교, 성별, 나이 등을 보지 않고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대기업들의 적성시험, 즉 수리 및 공간지각 능력 등의 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신만의 확실한 전공 분야와 직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력 위주의 사회가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좀 더 빨리 나의 전문 분야를 찾고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향상하며 이론과 경험을 모두 갖춘 융합적 인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가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란 어떤 학교일까요?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7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한 이론과 실습 수업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재 마이스터고는 4개 교가 있으며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특성화고는 상업계열 39개 교, 공업계열 28개 교로 총 7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졸업 후 100% 우선 취업과 기술 명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고등학교로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전문 분야로는 로봇, 플랜트, 에너지, 뉴미디어 콘텐츠 등의 기술 장인을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상업계열 학교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영 관련 학과, 회계, 세무 관련 학과, 금융, 무역 관련 학과, 관광학과, 의료학과, 미디어학과, 패션, 디자인, 미용 관련 학과, 조리, 항공, 정보, 컴퓨터 관련 학과, 보육 관련 학과 등이 있습니다. 공업계열의 학교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계, 금속, 자동차 관련 학과, 전기, 전자, 통신 관련 학과, 건설, 공예, 디자인 관련 학과, 로봇, 의료, 미디어 관련 학과, 발명, 자원, 환경, 정보, 컴퓨터 관련 학과, 화공, 섬유 관련 학과 등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보통 교과도 배우지만 보통 교과보다는 전공 학과와 관련된 교과의 수업 시간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선행 학습이 필요 없고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각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기초부터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쉽고 자신의 진로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실습 수업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이 재미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의 길은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에 창업 관련 교과가 있기 때문에 졸업 전에 창업 준비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나 일반 전형을 이용하여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 후 선취업, 후학습 제도로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 취업을 하지만 특성화고에서는 취업을 먼저 하고 3년 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선취업, 후학습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 제도에 대해 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취업 후학습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요. 특성화고 졸업 후 3년간 재직 중인 경력이 있다면 수능시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선취업 후학습은 우수기업의 취업뿐 아니라 서울 4년제 명문대학 진학도 함께할 수 있어서 취업과 대학 진학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어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서울 4년제 주요 대학의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선발 인원입니다.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우수한 대학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선발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는 특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현장 학습 지원 제도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현장 실습, 외국어 학습, 신기술 체험, 세계 시민 교육, 해외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현장 학습을 시행하였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으로 취업 연계 장려금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정장이나 구두, 화장품 같은 물품이 필요한데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장려금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또 청년 내일 채용공제는 2년 동안 본인이 300만 원의 적금을 부담하면 국가에서 나머지를 지원하여 2년 후 1,200만 원을 받게 되고
5년 동안 본인 부담금 720만 원을 적금하게 되면 3년 후에 국가의 지원금을 합쳐 3천만 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후학습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 유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학비와 생활비, 항공료까지 지원해주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명문대학을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공무원 채용 인원을 올해까지 상업계열 20%, 공업계열 3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낮고 시험 과목도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21년에 35대 1인 반면 특성화고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평균 3.5대 1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12%까지 확대하여 4,06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혀 특성화고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도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입시 일정은 마이스터고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먼저 선발하고 그 뒤에 특성화고의 입시가 진행됩니다.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한 경우 특성화고에 다시 원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입시 전형은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뉘어지는데 특별 전형의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일반 전형은 석차 백분율로 선발하고 특별 전형 평가 항목으로는 출결, 봉사활동, 면접을 반영하며 학교별로 항목에 따라 10점 내외로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성화고는 어떤 학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특성화고에 꼭 입학하고 싶다면 원하는 특성화고를 직접 찾아가 탐방해보고 진로체험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성화고나 관심있는 학과 관련하여 체험활동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며 성적관리, 출결관리, 봉사활동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성화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하이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실수도 실패도 두려워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면 도전해야 합니다. 20년 후에 멋진 모습을 그리며 꿈을 향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종합 안내 및 전형 유형별 상세 내용은 1에서 4번 영상을 확인하세요. 서울 고교 홍보 사이트인 하이인포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